이렇게 이제 뚫고, 예, 뚫고 이렇게 카테트만 들어가 예, 들어가서요. 네. 여기 디스크 있는데 위치를 시킨 다음에 이제 네. 이쪽으로 해서 이제 약물을 집어 넣게 되죠. 사실 이제 신경이 태어나가지고 아플 때까지 신경이 세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염증이 있고 이렇게 유착이 있는 신경 근처에 가서 뿌려주게 되면 염증 물질도 탁 씻겨져 나오고요. 이게 보면 끝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카테타 선정을 잘 못해서 저 약간 후진 카테타, 쌍 카테타 이런 걸 쓰게 되면 이 카테타 끝 팁이라 그러죠. 여기 이제 신경이 이렇게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 성형술 할 때 어떨 때 가장 아픈지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화면 보시면 저기가 보통 병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신경절이라고 있어요.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신경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신경이 가장 예민한 부위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디스크가 있든 협착증이 있든 대부분 염증이 있고 유착이 있는 부분은 신경 손상이 있기 때문에 손상된 신경은 굉장히 흥분을 잘 합니다. 그래서 네. 조그만 자극을 받아도 굉장히 많이 아파하죠. 우리가 이상이 있는 부위에 가까이 갈수록 그리고 그 부위에 이제 염증과 유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카테타 위치를 시키고 이제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그때 환자들이 대부분 아파합니다. 우리가 그냥 얘기하듯이 특별한 이상이 없는 신경에는 약을 놓고 카테타 가도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 않고요. 아, 이상이 있는 부위, 그 다음에 병들어 있는 부위에 가면 당연히 많이 아파하겠죠. 그런 것만 봐도 이 정확한 부위에 맞춰서 약을 넣는지 안 넣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통증에 예민하신 분이 있고요. 좀 덜 예민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이 아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풍선 신경 성형술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 카테타 끝에 이 풍선이 달린 거예요. 저는 풍선 달린 성형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좋아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게 그냥 신경 성형술보다 뭐 100에서 200만 원 더 비싼 거라 사실 가성비가 이게 그렇게 비쌀 만큼 좋냐.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 그건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거는 풍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 말했던 그 인트로듀서라고 하는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굵습니다. 거의 죽창 같아요. 그리고 죽창 같은 것들을 억지로 밀어 넣게 되거든요. 근데 이 꼬리뼈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꼬리뼈가 큰 사람들은 잘 들어가는데 꼬리뼈가 작은 사람한테는 금속으로 된 죽창을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막 망치로 쳐서 넣거든요. 그러면 정말 많이 아픕니다. 풍선을 대부분 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굵은 간을 집어넣기 때문에 하고 나면 한 달 이상 아파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부를 뚫고 그 간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부에 또 절개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걸 꿰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처가 생겨요. 그 2주 뒤에 뽑거든요. 그러면 2주 동안 똥 누는데 똥 누는 바로 근처에 뭐 실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샤워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카테타를 의사가 선정할 때 그죠? 이 가능한 좀 얇은 카테타고요. 이거는 좀 얇고 이게 잘 휘어요. 이렇게 따라서 이거 막 힙니다. 이렇게 좀 휘고 얇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죠? 우리 의사가 익숙해서 굉장히 빨리 탁 네. 집어넣으면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시술 후에 꼬리뼈가 많이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풍선을 하셨던가 아니면은 꼬리뼈가 좀 작아서요. 잘 안 들어가서 억지로 집어넣던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주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이 작은 간만 사용하면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치료하는 약물 같은 경우는 저 카테터 안에 넣어가지고 여기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뚫고 예, 뚫고 이렇게 카테터가 들어가서 들어가서요. 네. 여기 디스크 있는데 위치를 시킨 다음에 이제 네. 이쪽으로 해서 이제 약물을 집어 넣게 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조영제를 써서 유착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꼭 생리식염수를 써서 그 염증도 빼주고 유착도 방리를 한 다음에 유착 녹이는 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도 넣고 그리고 그 치료제 보통 이제 마취제를 꼭 넣어서 해주죠. 마취제를 같이 하는 이유는요, 시술 후에 아프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마취 효과는 한 4시간 정도에서 6시간 정도 가게 되는데 실제로 증상이 이게 마취 효과에서 좋아지면은 통증의 원인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네. 효과도 있죠. 그리고 이제 마취 가 깨게 되더라도요, 염증 제거하는 그런 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생리식염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6주까지는 점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실제적으로 척추 안에 넣어준 약물은요, 6개월 정도까지 계속 체내에 머무는 걸로 돼 있어요. 6개월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럼 환자들이 6개월 뒤에 다시 아픕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 동안 항상 가슴을 잘 펴고 그
그다음에 턱을 잘 들어 항상 바른 자세를 잘 유지를 하면 디스크가 이게 힐링이 보통 일어나는 게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이런 바른 자세만 잘 유지를 하시면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고요. 그 정도만 이 시술이 커버가 되면 되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사실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한 5에서 10%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대부분 시술만 하고 바른 자세만 잘 유지하셔도 수술 없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요. 미케니칼 또는 케미칼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수압이죠. 수압. 하수가 막힌 걸 뚫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수가 막히고 뚫을 때 압력 가지고 이렇게 물을 팍 뿌려갖고 뚫어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막힌 하수구를 녹이는 이런 약물 있죠. 유한락스 이런 거를 뿌려서 찌꺼기를 녹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것을 두 가지 다 활용하게 되는데 뿌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신경이 태어나가지고 아플 때까지 신경이 세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염증이 있고 이렇게 유착이 있는 신경 근처에 가서 뿌려주게 되면 염증 물질도 탁 씻겨져 나오고 안에 이제 염증을 그 제거하고 그다음에 통증을 없애는 이런 약물의 학적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시술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테터를 의사가 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게 보면 끝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카테터 선정을 잘 못해서 저 약간 후진 카테터, 쌍 카테터 이런 걸 쓰게 되면 이 카테터 끝 팁이라 그러죠. 여기 이제 신경이 이렇게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술에 없던 증상도 생기고 심지어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드물게 우리가 경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좋은 카테터를 써서 아까 이제 몇 백만 원짜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끝이 이렇게 좀 부드러워서 신경 손상이 되지 않도록 뭐 사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신경 손상이 끝나면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진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유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제 경험에서는요, 그 신경이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젠틀하게 조심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국소마취이기 때문에 시술은 좀 가능한 좀 빨리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신경 자극이라고 설명을 하죠. 신경에다가 특히 약물을 투여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선임 중에서는 좀 유착 방리하는 거를 굉장히 좀 강조해서 카테터 가지고 네. 막 너무 많이 예, 뭐 이런 식으로 유착을 한다든가요? 아니면은 터프하게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신경이 좀 자극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더 많이 아플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경막의 기법이기 때문에요. 네. 힘이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맞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마취제, 그 우리가 약에 마취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취제가 좀 많이 들어가면은 힘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처럼 1% 리도케인이라는 마취를 조금 쓰고 좀 젠틀하게 하는 경우는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대부분 뭐 하루나 이틀 정도요. 대부분 뭐 힘 빠지는 거는 한 6시간 정도면 다 돌아오고요. 일시적으로 아픈 경우는 일주일 안에 대부분 다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성형술을 선택할 때 주의사항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신경성형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술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경우는 다 사실은 좀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할 수 없는 경우 고령이다 뭐 내과적인 질환이 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암으로 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항암 치료 중이다 이런 분들 디스크 걸릴 수도 있거든요. 컨디션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데 세 번째는 흉, 그죠? 그 젊은 여자분들 특히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직 결혼 안 한 미혼이 젊은 여성분들은 가능한 수술을 하지 않는다, 그죠? 그게 이제 흉터죠, 그죠? 굉장히 민감할 수 있거든요. 연예인 분들도 뭐 그렇고요.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사실은 되죠. 항상 이제 가성비라는 걸 따져봐야 됩니다. 고가의 시술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비싼 시술을 했을 때 그만큼 내가 얻는 게 있냐.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가성비를 따지시거든요. 결정할 때 의사도 봐서 돈값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봐서 환자 들이 좀 가능하면 잘 낫고 빨리 낫고 그죠? 이런 경우에 사실은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안전한 시술이고요. 시술 후에 다음 날부터 거의 뭐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뭐 그런 것만 사실 고려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 시술을 결정할 때 환자들한테 환자 겁이 많냐 안 많냐, 이 고가의 시술을 했을 때 이 가성비가 많냐 안 맞냐, 사실 이런 문제겠죠. 네, 최사부의 솔루션 오늘은 신경성형술 시술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